지난달 ICT 분야 수출액이 7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가면서 무역 수지 흑자도 1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지난달 과기부의 ICT 수출 현황에 따르면 ICT 분야 수출액은 131억 달러로 작년보다 33.2% 줄었습니다.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으로 인해서 작년 7월부터 시작된 ICT 수출 감소세가 7개월째 이어진 겁니다. 품목별로는 휴대전화 수출이 14억 1천만 달러로 24.4% 증가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61.5 5천만 달러로 43.5% 급감했습니다.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7.3% 줄면서 감소폭이 커졌습니다. 증가세를 유지하던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도 지난달 3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주변 기기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